그러면 자기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요. 내가 당신 경매를 가르쳐주겠다. 그 빌라가 좀 괜찮다. 네. 해도 뭐 감정 5천 6천이면은 감정 잡혔고 네. 한 50%에서 55%는 낙찰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계의 지존 1인자 제가 진짜 저도 오랫동안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익히 이름만 듣던 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초보에서 탈출하라 외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경매 천재가 된 홈딜을 쓰셨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까지 다 쓰신 야생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배중열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할까요? 예, 저는 1998년에 경매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네. 야생화의 실전 경매라는 카페를 지금까지 네.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 경매 회사의 대표 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지금 뭐 수 없이 그 경매 강의와 경매 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대자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이라고 물었고요. 예,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예, 예. 이름만 해도 알만한 분들이 네, 그러겠죠. 예, 정말. 예, 예. 근데 이게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맞으신가요? 목사님이라는 것은 네. 안수를 받았을 때, 네.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네.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안수는 받지 않았고요. 신학 공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봉사하는 네. 교회에서나 선교 단체에서는 네. 전도사로 그래서 배중열 전도사님이라고 네. 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신학과 부동산 경매 딱 들었을 때는 매치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경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네.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를 한번 이끌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전재산 3천만 원을 가지고 네. 지하에 네. 방 3개짜리 전세를 얻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전세 얻은 지 6개월 만에 경매에 들어간 거죠. 당하신 거예요? 경매를 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봉사하는 것도 뭐 힘들어졌고 또 갖고 있었던 전재산이니까 네. 그 돈도 다 잃게 되니까 뭐 여기저기 뭐 알아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22년 전만 해도요 네. 경매를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경매를 한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쵸, 없었죠. 예, 그냥 브로커들이라고 그러죠. 네. 뭐 법원 앞에 있는 브로커들만 네. 몇 분만 하지 네. 일반 사람들은 경매를 하지 않았을 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하다가 서부지방법원 네. 앞에 있는 명지경매는 컨설팅 회사에 저도 모르게 그냥 용기 내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네. 빨리 권리신고를 하라고 네. 그때만 해도 최우선 면제금의 권리신고를 이렇게 기간이 배당요구 종기가 없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하고 해서 이제는 3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최우선 면제금을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쵸. 그 제사를 지켰다는 게 네. 그래서 그 회사 명지경매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네. 저도 모르게 네. 사장님 저 경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 이력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네. 이력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력서를 가져갔는데 신학을 한 게 나오잖아요. 네. 신학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장로래요. 장로인데, 네. 자기 처남이 목사님이야. 야. 근데 목사님이 네. 얼마 전에 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인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설교하기가 쉽지는 쉽지 않잖아요. 않죠, 쉽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 자기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요. 내가 당신 경매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쓰러진 목사님이 5년 만에 다시 네. 교회에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 5년 동안 네. 사례비를 안 받고 어려운 교회니까 네. 저 나름대로는 거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사장님 5년 동안 저를 경매를 가르쳤고 그래서 경매에 입문하게 됐고 네. 내 집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어떤 소위 수익을 가지고 네.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예, 제가 이제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네. 그 중국에 네. 예,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는 봉사 활동을 한 8년을 하다가 와, 네. 잡혔어요. 공안한테. 네, 공안한테 네, 잡혀가지고 네. 하루를 꼬박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 날 추방 아, 당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네. 매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일하는 게. 네, 경매는 뭐 하나 해놓으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월세가 들어오기도 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선교사고 네. 또 전도사고 하니까 네. 그런 어려운 사람 돕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에 네.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네, 어떤 분이 서울역에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네. 덜 도와줄 수 없느냐. 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12년 됐고요. 거기가 이제는 민족사랑교회라고 네. 유수영 목사님이라고 서울역에서는 꽤 유명한 목회자신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례비 안 받고 네. 전도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매를 처음 배우실 때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98년도. 98년도면 IMF 직후. 네, 직후죠. IMF 직후인데 네. 그때 이제는 IMF 때문에 우리 집 주인도 경매 네. 당하신 거고, 예,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는 네. 경매 당하다 보니 경매를 배우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 돼야 되는데, 네. 전 그 교회 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긴다고, 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5년 동안 경매가 실력이 쌓이게 된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5년 동안 경매를 배웠는데 네. 그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네. 이게 경매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경매 그러면 착한 네. 사람이 아니라 좀 나쁜 업자들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도 해야 되고, 뭐 좀 사기도 쳐야 되고, 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인 제가 네. 목사님 되려고 하는 저하고 너무 안 맞다 보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들, 네. 거기서 오는 정책성의 혼란들을 네. 저 나름대로 조금씩 컬럼을 썼던 것들을 네. 인터넷에 조금씩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거예요. 네. 특히 저희 이제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장로님이시고 네. 회사에서는 무서운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완전 경매 업자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중성인 거예요. 교회와 네. 회사의 그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네. 또한 저 또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경매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양심적이지 못한 일들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오는 힘든 거 그다음에 특히 명도 네, 그렇죠.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야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맨날 그 회사에서는 병신 소리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명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만 죽이고 돈만 갖다 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신 소리만 계속 들었는데 네. 그런 거를 저 혼자 울면서 그냥 썼던 컬럼들이 모여져가지고 네.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깔렸었는데 다산북스라는 큰 네. 출판사가 그렇죠. 있어요. 대형 출판사. 네, 거기서 인재 발굴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 글을 좀 주목하게 됐고 와. 제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 김선식 사장님이라고 네. 대표님한테 보여드렸더니 한번 이걸 한번 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해서 나온 책이 네. 그 유명한 백배의 축복이거든요. 예, 백배 축복이라는 것이 경매책에서는 나오는 제목이 아닌데, 그쵸, 예. 예, 그 컬럼들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명도도 못하고 네. 상대방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병신 소리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목표, 어려운 사람 돕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백배 축복을 받은 사람 같다고 해서 그 대표 이사인 김선식 사장님께서 네. 그 제목을 정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배 축복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붐이 일어나지 않고. 그쵸. 기도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원 서점에서 네. 100배 축복이니까 크리스찬 서적인 줄 알고 네. 가져왔는데, 보다 보니까 경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컬럼이니까 단문, 단문으로 해서 네. 스토리 형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재밌고 눈물도 네.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 꽤 히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산목재에서 시리즈로 유명했던 홍대리. 네. 예, 뭐 회계천재 홍대리, 주식천재 홍대리, 국어천재 홍대리, 영어천재 네. 홍대리. 유명하잖아요. 네. 그 홍대리 부분에 경매 파트를 저한테 이제 써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네. 그거를 썼고,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유명세를 얻게 됐죠. 네. 저도 진짜 인터넷에서 너무나게 그 익히 듣던 분이라서 정말 이 말들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 이제 98년 IMF 직후에다가 또 98년 그때만 해도 경매가 대중화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 경매 법정 분위기가 어땠어요?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저도 이제 경매를 당했다 보니까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네. 내 집을 만들고 싶은 그쵸, 생각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그때만 해도 신문지 같은 조그만한 뭐 자료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거기서 하나를 보고 집 근처에 괜찮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집을 갔어요. 네. 갔는데 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네. 거기에 막 불러서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그 좀 어깨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탈을 못하게. 아, 야.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야,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네. 무서워서 도망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놀아다 떠들 안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엄청 무서웠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가격도 정말 싸게 낮춰봤을 것 같아요. 많이 뭐, 가격 자체도 쌌고요. 네. 감정가도 빌라가 좀 괜찮다? 네. 해도 뭐 감정가 5천, 6천이면은 감정 잡혔고, 네. 한 50%에서 55%면 낙찰받았어요. 야, 3천만 원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전세를, 네. 지하 전세를 네. 얻었다가 이제 경매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딱 보니까 네. 일반 집들이 네. 3천만 원이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네. 빌라, 2층짜리 집을 낙찰받은 거거든요. 네. 그 집을 낙찰받으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 그 집은 지하고. 제가 살던 집은 지하고. 다른 집, 그 근처에 있는 네. 다른 집을 제일 먼저 낙찰을 받았죠. 그럼 그 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경매를 참여해서 낙찰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지경매는 회사를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컨설팅 회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낙찰을 받아줘야 되는 게 제 네. 일이라는 그쵸, 말이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를 낙찰받았어요는 일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그쵸, 거고 그쵸, 예. 최 500개 이상은 네, 뭐 입찰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동안에 한 200개 정도 이상은 처리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낙찰률이 그럼. 저도 실제로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네. 실수하는 게 있는데 네. 저희들은 물건 이렇게 들어갈 때 네. 입찰을 하잖아요. 네. 물건을 보는 거하고 입찰하는 거 틀리잖아요. 네, 다르죠. 입찰을 들어가는데 떨어질 걸 알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낙찰 받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초반에는 그런 그 데이터가 없지만 네. 한 3년 정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쓰면 낙찰을 받는다. 네. 또 하나는 네. 컨설팅이잖아요. 네, 컨설팅은 뭐예요? 낙찰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높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방법들. 네. 네, 그것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꽤 좋다고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낙찰률이 네.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네, 저희들처럼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네. 두 개 들어가면 한 번은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네. 그래도 용돈도 쓸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예. 저도 야생아니 책 보고, 사실 이제 그 주택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고, 예, 중고차도 했었는데, 네. 예, 주택은 하나도 낙찰 못 받았고, 차만 두 대 낙찰 받았어요. 아, 진짜. 그러면 주로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뭐 부동산 물건이라고 할까요? 경매 물건 어떤 걸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네. 아파트.
네. 네. 아파트 좋은 이유가 뭐예요? 매매가 그쵸. 잘 되잖아요. 환금성이 좋다라는 네. 건데, 네. 저는, 네.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네. 좋아하는 것은 아파트겠지만, 네. 투자로서의 좋은 점, 네. 투자로서의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종목, 네. 그 다음에 저는 지하 빌라라고 지하 빌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하 빌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하 빌라? 그럼 벌써 물 새고, 습기 차고, 네. 네, 맨날 뭐 세입자 안 들어오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는 네. 이 지하빌라를 감정할 때 높게 감정할까요? 싸게 감정할까요? 싸게 감정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낙찰가도 떨어지고 그쵸, 네. 또 자기도 생각할 거니에요. 그쵸, 네. 네. 이건 별로 가치가 없을 네. 것 같으니까 네. 일반 시세보다가 아니라 그냥 감정가 자체도 싸게 감정할 그쵸.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요. 그쵸. 또 하나 입찰하는 사람들도 피하죠. 네. 왜냐면 지하는 냄새나는 그쵸. 것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네. 입찰하는 사람도 적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일반 빌라 같은 경우 지상 빌라는 한 5명 들어온다 그러면 지하 빌라는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한 번 더 떨어지고 네. 두 번 더 떨어지고 또 뭐 50%까지 떨어져도 네. 두세 명 들어오면 많이 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왜 좋으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계단을 한참 내려가고 뭐 빛이 안 들어오고 이런 지하 빌라가 아니라 네. 지하 빌라 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 1층 같은 지하가 있고요. 또 2층에 있는 지하도 있어요. 교수님 아니면 여사장님 뭐 어떻게 지하가 2층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행촌동이나 네. 고지대가 있는 네. 곳에 한번 가서 보시면 특히 신촌도 그래요. 신촌에 있는 큰 건물 들어가 입구가 네. 보통 CU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네.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등기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뭘로 돼 있나? 지하로 돼 있어요. 입구는 지하고 네. 위에서 도로가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지하인 거죠. 아래에서 들어갈 때는 그 1층이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행촌동 같은 데 고지대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지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야지만이 그게 지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층 높이인데 지하인 경우들도 있고요. 1층인데 계단 내려가지 않는데 지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지하로 감정했을까요? 1층을 감정했을까요? 지하로 해야겠죠. 당연히 좀 안 네. 가보잖아요. 네. 여러분 제 말이 100은 아닌데 네. 90%는요. 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은 현장 가서 감정하고 막 조사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할 수 없겠죠. 가능한 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쵸, 같이 네. 쓰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1층 같은 지하에 그럼 감정평가사가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하는 지하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지하는 지하. 네. 그래서 현장 가서 보면 1층 같은 지하나 아니면 2층에 있는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지만 네. 감정가도 싸고 예, 낙찰가도 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곳에 임차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들어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상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해야 되지만. 네. 지하 빌라는 5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임대에 나가는 그 전세금이 대부분 다 회수가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면 지상 빌라와 지하 빌라가 거기에 감정해주는 감정가가 그렇게 틀릴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상 빌라가 똑같은 평수 있을 때 네. 2억이라면 네. 감정평가, 일반 그 지하는, 경매 감정할 때 1억으로 감정을 해줘요. 보통 50% 정도에. 그리고 낙찰가가 50% 정도 낙찰받거든요. 네. 지하 빌라, 네. 경매입니다, 경매. 네. 그러면 2억짜리를, 2억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을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지만, 네. 지상 빌라는 2억에 감정을 한다면, 2억을 감정을 한다면, 1억 7,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평수에 지하와 지상이 있다면
지하는 똑같은 면 1억, 지상은 2억. 네. 근데 낙찰가는 얘는 1억 7, 8천 정도 낙찰을 받아야 되고, 얘는 5, 6천이면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 네. 그럼 보상가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억이다. 예를 들어서 지상 2억이다. 그러면 지하가 1억 7, 8천은 받아요. 왜냐면 땅 가격으로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 5, 6천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상가가 1억 7, 8천이니까 훨씬 많은 수익을 얻어지지만 지금 지상 빌라 같은 경우는 1억 7, 8천 낙찰 받았더라도 많이 받아야 2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중에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훨씬 지하 빌라가 수익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나마 기반을 잡는데 지하 빌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